여러분 안녕하세요. 준이랑 신랑불이에요. 오늘은 저희가 호텔을 재우고 데시벨 챌린지 먹방을 할 예정입니다. 메뉴를 일단 소개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메뉴는 이번에 BBQ에서 출시했다는 이게 이름이 뭐였지? 그 광이라 빛나는 무슨 메뉴? 광이나라 날다? 광이날다? 이건 광고나 협찬이 아니고요. 광고 해주신다면 저희가 재밌게 촬영하도록 할게요.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텐션 더 올라가세요. 근데 오태가 자고 있어서 크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쫄면. 저희 신랑이 또 쫄면 킬러거든요. 그래서 쫄면. 세 번째는 낙장만두. 치즈 돈가스. 치즈 돈가스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요것도 쫄면이죠? 아니, 낙장 돈가스 같이 먹는 거예요. 이게 쫄면인 거 같아요. 아, 이건 같이 먹는 야채고 얘가 이제 쫄면이래요. 쫄면이랑 비주얼이 비슷해서 얘가 쫄면 줄 알았는데 얘가 쫄면이래요. 오늘 게임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데시벨을 이제 설정을 할 건데 데시벨이 저희가 얘기하지 않았을 때 한 48.4, 48.6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60을 넘으면은 여기 이렇게 벌칙을 준비해놨어요. 여기 벌칙은 저희가 평소에 이제 생활하면서 좀 도와줬으면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적어놓은 거예요. 절대로 하기 싫어서 적어놓은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자, 어디로 그럼 가시죠? 먹어볼까요? 데시벨 챌린지 먹방. 오오. 자, 그럼 우선 먹는 순서를 정할 건데 가위바위보로 합시다. 가위바위보. 자, 그러면 준이가 치킨을 먹도록 할게요. 너무 썼어. 61.6이었어요. 스탑. 아니, 진짜 이제 저 시작합니다. 거짓말 하지 마. 진짜 너무 썼어. 아, 되게 있는구만. 60으로 하니까는 일반 먹는 소리가 크게 그렇게 크지 않아서 55가 넘었을 때는 순서가 바뀌는 거고 60이 넘었을 때는 벌칙을 보는 거예요. 오케이? 하면서 룰이 바뀌었어요. 아니 손 바빠지기만 하는데 50 정도. 이건 돼. 아니 안 돼. 안 돼. 안 따줄게. 벌칙. 아니 이거 따줄게. 골라. 아니야. 타협 안 됐어요. 아, 저 하는 것도 그것도 다 소리 들어가야 돼. 벌칙 두 개요. 아, 내가 뽑아야 돼. 자기한테 주는 벌칙인데. 자, 아, 그거 향해 먹으면 안 돼. 알았어. 3번이랑 6번. 주말에 오태 식사 챙기는 거 플러스 먹이기. 이번 주말. 아, 그리고 내일 입을 거야 등촌이. 이제 다시 준이 차례로 넘어왔어요. 다 조용히 하세요. 그럼 마시면 안 돼. 아니, 말 모기만 해서. 안 돼, 모기만 해서. 절대 안 돼. 알았어, 알았어. 나 안 돼, 죽여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죽여줘. 나. 안 먹어요, 그럼. 아, 그거 몰래 먹으니까 그렇지. 안 먹지, 맹세. 패스. 아니 납작만두 왜 아니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납작만두가? 피만 있는 거야? 응. 줘. 53점. 51점. 아니 그거 50.8. 진짜야. 53.4. 아니 붙어있어. 50.3. 51.5. 53.1. 이게 이제 막 먹으려 그랬지. 먹고 싶어서. 그 걸릴 거니까.
내가 56.2 끝. 저 별책. 1번. 기억이 안 나. 내가 적었는데도. 잠들기 전에 어깨 마사지 15분. 잘 받을게. 고마워. 56.1. 벌칙이다. 운전. 이제 내가 운전 안 해야 된다. 아 이거 아 왜 뭐야 몸 메이크업 본인 차례가 아닌데 그러면 반칙이잖아. 50점에 얼마? 아 진짜 안 해. 선생님 저 거짓말 안 하잖아. 웃었잖아. 그만 봐. 그만 봐. 한 번만 더 그러면 페널티 벌칙 하나 더 뽑아요. 그랬어요. 너무 뭐야? 그게 너무 넓었어? 무슨 내가 오픈 열고 소리 딱 나고 봐요. 뭐 얼마나 나왔네? 양식 것 합시다. 시청자들 보고 있어. 자 그럼 이제 두 번씩만 더 왔다 갔다 하고 끝내는 걸로 합시다. 50.1. 50.1. 56? 아 그럼 벌칙이 부스러기가 자꾸 협조를 안 하시네. 부스러기가 자꾸 뭉치다. 뭐가 이거? 2번 주말에 먹고 싶은 음식만 할 최대한 먹고 싶은 음식. 항상 잘 먹고 싶은 거 없잖아. 할 말 없지? 자 주세요. 와우. 50.8. 이거 내려놓는 거죠? 50.8. 자 이렇게 해서 저희의 첫 데시벨 먹방 챌린지를 해봤는데요. 어땠어요? 아 이게 처음에 저녁을 안 먹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안 먹은 상태에서는 좀 예민해졌는데 배가 좀 슬슬 차니까 나름 욕구에 신났어요. 자 음악 BGM 부탁드립니다. BGM. 자 그러면 저희는 이 미션을 수행을 꼭 하기로 약속을 하고요. 구독자분들 앞에서 약속해 빨리 해. 빨리 도장 찍고 찍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오늘 먹은 야식 9.1. 요거는 가위바위보 해야 돼. 솔직히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해도 맨날 빠먹네. 내가 빠먹네? 나 몰랐어. 첫 번째 항상 알고 있지만 저주다가요. 제가 오늘 이기고 싶어서 이겼습니다.